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예,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이런 걸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전생에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까지 그 33년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말이 먹이를 먹는 통에다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시다가 다시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정말 찢어진 그 가난을 경험하시면서 고난의 시간을 30세가 될 때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수없이 나타나고 그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므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관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얼마나 많은 박해 또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 그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져가지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로마 군병이 휘두르는 무서운 채찍에 수도 없이 맞으셔서 그 등은 밭고랑처럼 갈라지고 머리에는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피아 돌로사라는 그 길을 걸어서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매어 달려서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안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축복과 천국과 그리고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런 크신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이 없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뭐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이런 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26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이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걸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을, 자기 목숨이 예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그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심정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그 고통 그리고 기를 때 그 희생과 사랑과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때서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엄마가 나를 낳으면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큰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쓴잔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심?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자기가 져야 될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이를 보고 그 젊은이를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문도 몰랐던 이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늘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 언제 자라냐?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이 어떤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가 너무 좋아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아.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 일평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움이 없지만 언제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근데 전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온실에 자란 화초가 눈보라가 치게 되면은 여러분 다 그게 견디지 못한 것처럼 온실에 자란 것 같은 어려움이 없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요 다 넘어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이렇게 정말 해방 이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모이면은 굉장히 어떤 예배를 드리게 모이고 교회에 모이면은 헌법에도 이거는 신앙의 자유 이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굉장히 이게 어떤 죄를 짓는 거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잘못 드리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 지금까지 창세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대환란이,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이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에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도 이겨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를 이겨내, 그걸 극복해. 그러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그만큼 커지면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너희 위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안 일어났어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언제 일어나요? 99%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역사, 임재, 기적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그게 안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다 막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16명의 간수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같이 수감을 차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데 내일 날이 새면 사형을 시키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구해내는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감옥에 임하여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그날 여러분 교도소장과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언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 임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복음 전하다 밧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성령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동참해야 돼?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예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원래는 이제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면,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면, 내가 내 육신은 죽지만 나를, 내가 육이 죽으니까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만큼 예수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은 뭐가 나오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살 사람들, 이게 나와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세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로 회복이 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단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다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666표를 안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여러분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 없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는 늘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함께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네, 평상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고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또 그러기 전부터 쭉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때는 그냥 뭐 고난 이런 거 주님의 고난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고난 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성경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국토 대장정, 뭐 국토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순례한다고 해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저 부산에서부터 자유의 달이 있는 판문가까지 있잖아요. 국토를 십자가를 지고 횡단한다고 해갖고 막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부산에서부터 판문가까지, 목포에서부터 자유의 다리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속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안 믿는 집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다 안 믿는 집에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우상 숭배.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사 지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집에서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안 당하려고 가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한의 사랑이 금신상 만들어놓고 절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악기가 울릴 때 다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나고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죠.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주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황제에게 신으로 추앙하고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찢어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돼? 그냥 일반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동방요배하고 다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일본의 왕이 신이냐? 안 된다. 이건 우상 숭배다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의식이고 국민 의례라 해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돼.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박해. 고난을 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요. 자,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야 오늘 우리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회식하러 갔어요. 사장님 아니면 직장 상사들하고 갔어요. 갔는데 다 거기서 술집에 가서 술을 따로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못 마십니다. 그러면 막 사장님이나 상사가 억압적으로 막 그걸 마시라고 막 하죠. 그래도 끝까지 안 마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기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조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왜?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옛날 말씀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를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전도하는 일을 하래. 그러면 네 직무를 다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고난 안 당해. 근데 가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욕해. 아니 자기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라 는데도 사람들이 뭐예요? 막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런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이런 일 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일 당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면서 어디 어느 시대 어떤 곳에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핍박을 안 받는 경우가 없어. 다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해. 그래 이거는 여러분 어때? 왜 이런 이게 이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뭐냐? 주님을 전하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편지를 보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냐? 너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내 몸에 내가 예수의 뭐를 가졌다고? 흔적을 가졌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게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스티그마라고 해서 어떤 큰 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막 그 죽었다 깨어난 적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 근데 뭐 왜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났어요? 복음 전하다 그런 걸 전도하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그거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어떤 분들은 보면 있잖아요. 주일날 딱 낮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와서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고 나는 너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았고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당했고 나는 너를 위해 가시며 육안을 썼고 나는 로마 군병이 휘두른 채찍에 맞았고 그 군홧발에 채웠고 주먹으로 뺨을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봉사하고 그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의 짐을 내가 나누어 져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게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건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했잖아요. 근데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너무나 사람들이 좀 뭐 우리말은 약삭빠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인데 그거는 여러분 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면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짐을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뭔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 이걸 내가 안 짊어져도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저 영혼들을 구원 안 하려면은 내가 이런 손해볼 필요도 없고 이런 힘든 거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내가 다 짊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저 영혼들 전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일 안 하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나도 이런 손해 당할 필요 없고 어려운 나도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떠맡아서 다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어디 가서 그 무거운 다른 사람을 안으려고 하는 그 짐을 지는 거,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아주 이익은 철저히 다 찾아먹고 챙기고 절대 아주 손해는 안 보고 이렇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구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한 일을 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심정으로 손해도 보고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건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고 싶어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근데 로마 군병에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졌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누구의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여인.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어.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축복,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고난도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사람은요 영광이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이제 한 말씀을 보고 이제 곧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증거해 주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 17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뭐래요?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나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할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18절 말씀 또 봐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에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시 편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고난을 받아도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받는 것은 잠시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정말 이거 아주 가벼운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이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나에게 지금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 고난받네. 오 이렇게 큰 상을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정말 고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고난에 동참하고 올 거야 돼.
아이고 내가 왜 이제야 그걸 몰랐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때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저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 쳐다보기만 해도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르더라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야. 뭐 국토 대장정 한다고 십자가 지고 이거 한다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고난을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려고 가족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내가 십자가를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지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온실의 하초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